자, 오늘 뭐 하려고 또 군복을 갖고 왔는지. 자, 저희가 옛날에 총검술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. 이름하여 총검술 어게인. 이번엔 또 저희가 제대로 된 성대를 찾아서, 더 강한 자를 찾아서 모셔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강한데 미필이야. 강하긴 한데 미필이면은 어쨌든 강하긴 해도 총검술에 조금 대응하기 힘들지 않을까? 요즘에 총검술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총검술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. 자, 그러면 미필 강자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성동관의 사범님 김연호 2단 나와주세요. 따라라. 저랑 키 차이가 와. 뭐 키가 몇이에요? 183입니다. 아, 부럽습니다.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. 자, 우리 윤호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학 2부 우승 전력이 있죠. 언제였죠? 언제 우승했죠? 올해 춘계대회 때 우승했었습니다. 아, 사실 따끈따끈.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. 지금 또 기력이 한참 올라있을 때네요. 그러니까요. 그쵸? 혹시 총검술 본 적 있어요? 이게 유튜브에서 몇 번 보긴 했는데. 왜 봤어요? 미필이 이걸 볼 일이 뭐가 있다고?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예습? 네, 체험하고 싶어서. 체험하고 싶어서? 자,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. 완성성명 병장 넘어서 K2 경기장터에서 9,000원인가 주고 이제 초딩한테 구매를 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칠해놨어요. 지우려고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상처 만나고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검 모형이거든요. 근데 웃긴 게 얘도 장착이 돼. 그럼 이렇게 탁 하고 이게 장착이 돼. 찌르고 오오 개머리판. 총검술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또 하긴 해주더라고. 아, 누가? 이근대위님께서. 옛날에 교육했던 그 총검술 솔직히 쉬었다 뻑입니다. 너무 비효율적인 동작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. 이게 고무예요. 네. 근데 이게 후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잖아. 네. 최대한 목, 몸통. 네. 여기만 일단 공격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연타라는 과정에서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위로 날아오면 좀 막기가 힘들지 않나. 붙어있는 상황 자체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. 퇴격 공격이라든지 붙으면 바로 떨어지는 식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. 잘 보이더라고요.
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린 다 죽는다. 하늘 속. 다 죽는다. 다 죽는다.